안녕하세요. 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체중이동을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쪽에 있던 체중이 한 번에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이동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체중이동은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스윙을 하면서 체중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처음 자세에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이런 체중은 비슷한 정도입니다. 물론 볼위치에 따라서 체중도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6번과 7번을 기준으로 볼의 위치가 내 스탠스 중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좌우가 비슷한 정도로 준비 자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백스윙을 시작을 해주시면 클럽이 올라가면서 체중 또한 점차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체중을 일부러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양팔과 클럽이 올라가고 상체와 하체가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은 점차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처음 준비 자세나 백스윙을 시작하는 이런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튼 클럽과 양팔이 올라가고 상체와 하체가 회전을 하면서 체중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몸에서 가장 멀어진 정도에서 양팔과 클럽이 몸에서 가장 멀어진 정도에서 체중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실리게 됩니다. 대략 양손이 어깨 높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스윙 크기에서 체중이 오른쪽에 가장 많이 실리게 되는데 체중이 오른쪽에 가장 많이 실린다는 것은 내 체중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체중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백스윙에서 체중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분명히 스윙은 균형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내 스윙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쪽에 실린다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너무 정확하게 연습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오른쪽으로 70%, 오른쪽으로 뭐 90% 이런 식으로 너무 수치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오른쪽이나 뭐 왼쪽 체중이 조금 더 많이 아주 약간만 뭐 이런 식으로 좀 감각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정도를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교수가들은 좀 설명을 듣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뭐 수치로 설명드리기도 하는데 개인차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 맞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양손이 어깨 높이쯤 올라갔을 때가 내 스윙 중에서 체중이 가장 많이 오른쪽에 실리는 구간이고요. 그 높이를 지나면서 양손과 클럽이 몸에서 가장 멀어진 구간을 지나면서 양손과 클럽은 다시 몸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양손과 클럽은 다시 몸 가까이 붙어지면서 가까이 오면서 체중 또한 다시 왼쪽으로 몸 중심으로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탑스윙에서는 양쪽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체중이 위치하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양쪽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왼쪽에 놓인다고 탑스윙에서 약간 왼쪽에 놓인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골프스윙은 아주 빠르고 잠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들이나 이런 감각들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여튼 그 다음 다운스윙에서는 오른쪽에서 점차 왼쪽으로 중심으로 이동했던 그런 체중의 흐름이 연결이 되면서
체중은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다운스윙은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고요. 그리고 상하체 회전 또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체중 또한 빠르고 강하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운스윙이 내려오면서 양손과 클럽이 다시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체중도 오른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이 클럽이 내려오는 속도나 상하체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체중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다운스윙에서 손목이 풀리는 캐스팅이나 아니면 상하체 회전이 좀 적거나 약할 경우에는 다시 양팔과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체중 또한 다시 왼쪽에, 오른쪽이죠. 체중이 다시 오른쪽에 실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튼 스윙을 잘 했다면, 어느 정도 올바른 스윙을 했다면 체중은 다시 왼쪽으로 점차 이동을 하면서 임팩트 구간까지 양팔과 클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한 체중은 임팩트 순간에 가장 많이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팔로우 스루까지 연결되고요. 임팩트 구간에서 이 팔로우 스루 구간까지는 내 스윙 중에서 가장 좀 빠르고 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미처 체중을 움직일 여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왼쪽에 가장 많이 실린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죠. 백스윙과 마찬가지로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도 양손과 클럽이 내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순간, 이 순간까지 체중은 가장 많이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략 어깨 높이 정도까지 체중은 왼쪽에 많이 실려 있다가 다시 양손과 클럽이 넘어오면서 마무리 자세로 넘어오면서 체중 또한 점점 몸의 중앙 쪽으로 몸의 중심 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백스윙과는 다르게 마지막 피니시 자세에서는 스윙의 크기가 더 크고 상하체 회전도 더 많고 그리고 오른발 또한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왼쪽에 조금 더 많이 실려 있기는 합니다. 간혹 스윙 이 마무리 단계에서 체중이 완전히 왼쪽에 실리지 않으면 좀 내 스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손과 클럽이 몸에서 가장 멀어졌을 때 체중은 가장 많이 왼쪽에 실리고요. 그 다음에 클럽과 양손이 넘어오게 되면 체중 또한 다시 좀 되돌아오면서 완전히 왼쪽에 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느낌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체중을 왼쪽으로 끝까지 보내려고 하면서 오히려 스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에서는 양손과 클럽이 몸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몸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체중이 그쪽 방향으로 가장 많이 실리는 순간입니다. 탑스윙이나 피니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클럽과 양손이 몸의 중심 방향으로 좀 몸 가까이 붙기 때문에 체중 또한 그쪽 방향으로 완전히 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체중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체중이 움직이고 스윙이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